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소식 키워드 볼까요? 원팀 됐지만. 자, 월드컵 예선 태국전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만 이강인 선수에게 축구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승리가 절실한 날이었는데요. 예. 사실 지금 이제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 전적도 정말 앞섰고 그래서 기대도 상당히 컸는데 1-1 무승부로 그냥 끝나게 돼버렸죠. 아무래도 이번 경기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팬들이 이강인 선수에게 어떤 반응 보일까 가장 좀 궁금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예. 일단 거듭 사과를 했던 이강인에게는 응원을 보내는 반면에 뭐 축구협회라든지 그리고 축구협회의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게는 좀 비판을 쏟아내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와의 팀워크는 어땠나요? 일단 경기 중에 이게 후반 26분쯤에 두 선수가 이렇게 합작 플레이를 하는 그래서 골을 노리는 이제 좀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이제 그렇죠. 좀 가슴 뛰게 네. 보는 장면이었는데 손흥민이 이제 전진 패스를 받고 페널티 지역에 이제 오른 측면을 침투한 이강인에게 이강인이 이제 상대 선수 뒤쪽으로 좀 공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저게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아쉬웠죠. 그리고 네. 이강인의 패스를 이제 기다리던 손흥민이 이제 공이 들어오니까 짧게 도약한 다음에 이제 강하게 오른발 슈팅을 이제 했는데 예. 공은 아쉽게도 이 수비수 에게 맞고 골대 옆으로 살짝 비껴갔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응원이 뜨거웠고 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축구 협회 네. 특히 뭐 정몽규 회장은 팬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데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스포츠인으로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사과를 했다 생각하고 이제 경기장에서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선수들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방패막이로 삼은 축구협회에 너무 분노하고 그래서 화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선수들 간의 불안은 팬들 마음속에서는 뭐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정몽규 사퇴하라 이 플래카드가 네. 아주 크게 이제 내걸려 있는 걸 봤는데 관중들이 경기장 안에서도 정몽규 아웃을 쩌렁쩌렁하게 외쳤잖아요. 맞습니다. 그 수십 장의 플래카드가 걸렸는데 하나같이 정 회장과 협회를 규탄하는 내용이었고요. 심지어 이제 킥오프에 앞서서 이제 애국가가 이제 울려 퍼질 때 예. 관중석에서 이제 연주가 끝난과 동시에 정몽규 나가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축구협회 대표팀 운영에도 불만을 표시하는 소리도 나왔고요. 근데 당초에 이제 축구대표팀 응원단의 붉은 악마 내에서는 이번 경기 자체 우리가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컸다곤 합니다. 예. 그런데 축구협회에 우리의 분노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의견이 결국 모아져서 이런 퍼포먼스를 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군요. 예. 두 번째 소식 살펴볼까요? 밤 양갱. 밤은 폭탄을 뜻하는 것이고 네. 양갱은 먹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조합이 됐는지 왜 그렇게 화제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게 밤 양갱이라는 노래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트렌드와 좀 맞물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군이 지난 이제 20일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1분 40초로 그렇게 길진 않은 영상인데 공개 예. 이틀 만에 영상 조회수가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41만회를 넘어섰어요. 근데 이 제목은 폭탄을 의미하는 이제 밤을 따서 밤 양갱입니다. 네, 최근 한 달째 이제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굳건하게 지키는 이제 가수 비비의 밤양갱을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실제로 영상 배경음악도 지금 흘러나오는 밤양갱입니다. 예, 예. 이 노래가 연인에게 이제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에 느낀 감정을 담아낸 아주 서정적인 노래인데 사실 이제 공군 훈련 영상이라고 하면 보통 굉장히 박진감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음악과 영상을 절묘하게 매치시킨 게 정말 악권입니다. 그러네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네, 영상을 보시면 이제 눈을 부릅뜨고 극한의 이제 중력 가속도를 견디는 조종사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라는 가사가 매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종사가 폭탄 투하 버튼을 누르는 장면에서는 하려던 얘기를 어렵게 누르고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영상의 백미는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관역을 명중시키는 장면인데 예. 이때 이제 폭탄 밤을 영상시키는 가사 밤양갱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모두들 이제 폭소를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누리꾼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이게 화제가 됐는데 댓글 좀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댓글이 정말 센스가 넘쳐서 더 화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워낙에 이제 화제가 되니까 어떤 분이 이거 기획한 사람 휴가 좀 줘라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군이 좋아요를 누르더니 예. 또 누리꾼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또 여기에 또 좋아요를 또 하트를 누르는 이제 이런 식의 센스 있는 이제 반응을 좀 보여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누리꾼이 편집자님 이 공군 장기 복무를 응원한 이런 사람은 군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반응을 보이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악플이다. 이 밤 양갱 한번 받고 싶냐 이런 식의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서 예. 이게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군의 센스가 아주 뭐 만점이네요. 그런데 밤 양갱 노래로 이제 만든 영상이 뭐 이번 영상 말고 또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 양갱 이 노래를 활용을 해서 패러디물을 만들어내는 게 거의 지금 유튜브 안에서는 놀이 문화처럼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 정도였어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요즘은 생성 AI를 이제 개인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아주 유명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제 구현해서 AI로 구현하는 게 좀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말 다양한 버전의 밤 양갱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속 장면을 하나하나 이제 따서 만든 버전인데요. 예. 이 작품은 조회수 300만이 넘었는데 이 황정민 씨 특유의 이제 짧은 말투까지 아주 제대로 구현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죠? 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예. 지금 나오고 있나요, 혹시? 아, 네. 평양갱인데요. 김정은이 나오네요. 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목소리가 이제 더해진 버전이고요. 또 개그맨 박명수 씨 목소리로 만들어낸 버전도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아, 게다가 이제 일본어 프랑스어 버전도 있는데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게끔 이제 이 음악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예. 들어보실까요? 놀라운 건 이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가수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 다른 언어의 버전으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신기합니다. 근데 노래 자체가 워낙 인기다 보니까 네. 이런 이 영상이 좀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즐겨 드시던 네. 그 양갱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찾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전통 간식이죠. 그러니까 파츠나 이제 밤에다가 설탕, 뭐 물엿, 한천 같은 재료들 섞어서 조린 다음에 아주 탱글탱글하고 이제 부드럽게 예. 만든 이제 간식이잖아요. 저도 근데, 사실 좋아해요. 아, 그러십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젊은 세대 사이에서 약과라든지 뭐 한과라든지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간식을 즐기는 열풍이 생겼는데 그걸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합니다. 할메니얼 트렌드. 아, 네. 할메니얼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예. 열풍 때문에 양갱 판매가 좀 늘어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밤 양갱 이 음악까지 같이 히트를 치면서 그야말로 양갱 특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통업체들하고 이제 식품업체들이 신제품을 막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 기존 제품도 이미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신기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콜라보로 해서 뭐 녹차 양갱이라든지 뭐 카라멜 버터 양갱 이런 퓨전 양갱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가수 비비와 함께 밤양갱을 좀 이제 한시적으로 좀 내놓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번 밤양갱 인기로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슈퍼마켓에 파는 이 양갱 중에 가장 오래된 게 79년이나 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양갱인데 이 양갱을 만드는 제과업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작년 한 해 이제 요맘때 한 달 사이에 팔렸던 양갱량하고 비교해봤더니 35%나 뛰었더라 이런 발표를 예. 하기도 했습니다. 양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지네요. 네. 마지막 소식 가보겠습니다. 바가지 논란. 인천의 대표적인 어시장 소래포구 얘긴데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됐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한 영상이 이제 공개되면서 좀 논란을 빚었는데 이제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이제 어시장을 방문을 한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객행위라는 모습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1kg에 분명히 4만 원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이제 광어 가격이 내가 사고 싶다.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5만 원으로 갑자기 훌쩍 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무게도 달지 않은 이제 킹크랩을 막 계속 팔려고 하면서 54만 원이다. 그리고 뭐 대게 두 마리는 무려 37만 8천 원이다. 이런 영상이 나온 정말 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영상들이 고스란히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이제 너무 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한번 사태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현장 점검을 좀 나섰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그런데 현장 점검을 가봤더니 이제 이 저울이 뭐 물론 저울의 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무조건 속여 팔기 위한 의도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270여 곳에 현장 점검을 해뒀더니 아홉 곳은 불량 상태더라. 그러니까 이 저울을 가지고 팔았을 때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양만큼 이 횟감을 팔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렇군요. 사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런 문제로 큰절 사과까지 하지 않았어요, 상인들이? 네, 맞습니다. 그 작년 6월의 일인데요. 기억이 나요. 당시에 이 꽃게의 다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팔아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저 꽃게 사지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시장 상인들이 큰절 사죄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별반 달라진 게 없었던 거죠. 자, 여튼 지금 이 상황을 또 위기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인들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 손님들의 마음을 좀 되돌리기 위한 그런 뭔가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 초부터 이제 소래포구에서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를 한 게 이제 평일 퇴근 시간 전에 방문을 하면 고객들에게 하루에 300kg씩 열흘간 총 3,000kg의 광어회를 무료로 나눠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양으로 치면 한 7,500인분 정도 되는 거고요. 판매 가격 기준으로 보면 1억 원어치가 넘는 양인데 네. 하지만 지금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해 보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데 정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차원의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큐레이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